이 정도면 멋지지 않아? 아, 저요. 이런, 제 몸에 문제가 생겼네요. 제가 들어갈 수 없어요. 이 모습이 들키긴 싫은데 보험을 요청해야 하는데 버그팩스 빼고 안 나왔으면 사장님? 사장님! 정신 차리세요!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저를 실패해도 결국 챙겨주네요. 미안해요 버그팩스. 당신을 오해했네요. 블루키, 이제부터 쇼 이름은 버거팬즈 쇼로 정했다! 그래, 역시나 저를 블루키로 생각하나 봐요.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오, 버거팬즈 1단 메타톤을 오, 알피스 박사님이 가져다 주는 게 어때? 오, 너의 관중을 휘어잡는 능력은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쇼스트롯의 자리를 맡긴 어렵다고 생각해. 오, 내가 너무 말을 한 것 같아. 오, 그리고 너의 외모적인 문제를 일단 정신선임을 하고 나중에야 조연으로 겨웠으니까 말까 정도랍니다. 조금 더 자기 관리를 철저히 주세요, 자기. 오, 내가 자기를 왜 무대에서 커다란 역할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저의 기대에 대한 보답을 전혀... 사장님? 왜 블루키 흉내를... 그래, 사장이에요! 이후 알피스를 불러 고쳤다. 눈썹? 예, 재밌겠다! 응, 눈을 먼저 감은 쪽이 치는 게임이야? 어때? 재밌겠지? 어제 몰래 연습해본 결과 난 눈싸움의 천재더라고. 미안 얘들아, 승부의 세계는 행복한 법이란다. 파충류는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. 하, 싸움 좋지. 이 싸움은 너의 승리다. 물고기도 눈을 감을 필요 없다. 나 밤피르스님이 도전을 받아주겠노라. 해골이 눈을 감는다고 생각해? 넌 문외한이? 해골은 이미 눈을 감은 존재인걸? 난 준비됐어. 당신은 이미 눈을 감았다. 몇 시간이 흐르고 게임 족같이 하네, 씨발! 당신의 비밀을 말하고 나서야 알피스는 화를 풀었다.